준영아, 이모한테 이따가 전화하라 그럴게. 그만 끊자. 왜 그래, 준영아? 준영이가 이러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? 아빠도 준영이랑 같이 울까? 괜찮아, 울지 마. 울지 마, 준영아. 괜찮아. 할머니, 오차 드세요? 초자, 이름이 뭐시여? 복희예요, 복희, 할머니. 근데 어째서 집에 안 가고 안집도 여기 있는 것이요? 저 여기서 살아요, 할머니.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시중도 들고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. 할머니, 뭘 그렇게 찾으세요? 아버지 어제 드셨어요? 죽 몇 숟가락. 어머님. 네, 이리 저기 와봐. 왜요? 내 돈주머니가 도둑 맞았어. 돈주머니요? 응. 어머님, 저희 그거 어머님이 분옥이 주셨잖아요. 분옥이한테? 언제? 지난번에요. 어머니 분옥이가 그거 잘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면 다행이요. 아이고, 나 정신이 이렇게 깜빡깜빡 온다께. 미안하네. 내가 자네 의심했단께. 내가 돈 보따리 훔쳐간 줄 알았어. 할머니,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드릴 거예요. 할머니 돈 안 훔쳐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이제 어머니 주무세요. 주무세요. 자, 누우세요. 준영이한테 전화 왔었어. 좀 바꿔주시죠. 됐어. 이제 그만해. 너 어릴 적 생각나서 준영이 안쓰러워하는 건 알겠는데 네가 키워줄 것도 아니잖아. 그런데 너하고 정 깊이 들어놓으면 강 선생 나중에 재혼할 때도 준영이 때문에 힘들어져. 복희야, 너 왜 양조장 시작한 날은 말 엄마한테 미리 안 알려줬어? 엄마가 아시면 반대할 것 같아서요. 내가 알았으면 반대했을 거야.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, 너 고생하는 거 보는 것도 괴롭고, 그리고 성공을 한다 해도 양조장은 솜씨감은 자선의 몫이야. 엄마, 저 욕심 없어요. 양조장 성공시켜 제가 차지하겠다는 마음 있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. 알아. 네가 사심 있어서 왔다는 게 아니고, 봉제공장 잘 된다면서 뭐하러 와? 지난번 사무실에서 아버지 혼자 눈물 흘리고